요번에 이거요? 요거 나눠 뭐라? 두 분 자주 가죠? 네 세트미터 앞에 사무실. 그러면 집들이 선물 이런 거 따로 필요 없어요? 집들이요? 네 집들이 있지 않아요? 너무 오래됐는데 얼마 됐어요 형 선수 이사한 지가? 어, 1년 넘었고 아 그래요? 네 이제 2년째 네. 살고 있는 거예요. 저희는 일단 그냥 무난하게 두루마리 휴지 생각하긴 했는데 두루마리 휴지는 난 좀 아니죠. 왜요? 아니 다 원래 집들이 선물로 드루마리 휴지 주잖아요. 잘 풀리라고. 아 그런 의미예요? 선물. 아 알죠. 그래서 들었어요? 아 그래서 저 뭐야 집 구했을 때 영진이가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오더라고요. 그 이유를 지금 알은 건 아니죠? 에이 아니죠. 알고 있었어요. 영진 지켜야 돼요 안 돼요? 저희 지금 형우 집 가기 전에 뭐 좀 사려고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와 있습니다. 뭐 사실 예정이죠? 형우 집에 프라이팬이 좀 작다 해서 프라이팬 좀 큰 거 하나랑 밥 해먹을 거에 필요한 거 좀 사려고 왔습니다. 작동사도? 청소요? 네. 청소 안 해요? 애들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? 어 뭐예요? 우산이에요? 아 네 비가 와가지고 좀 잘 산 것 같아요? 네 만족합니다. 네 만족합니다.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른 성격이죠 세 명. 완전 이렇게 어, 잠시만 하나인데요? 잠깐 왜? 뭐야? 왜? 뭐야? 왜? 아, 쟤도 이상하네. 왜? 아, 비밀번호를 알아요? 아, 그때 저번에 형님 알려줘서 자꾸 눈에고 타. 와, 구독자는 잘 왔어? 오, 아니야. 와, 집에 깔끔해졌다. 많이 깨끗해졌네. 야, 이제 나이스? 좀 사람 잡기 사네. 그러니까. 그런 말 하지 마라, 진짜. 쪽대랑 짓네. 애들 막 열어보지 마라 여기. 아니야, 안 열었으니까 여기저기 열어보지 마라. 진짜 큰일난다. 여기 한번 열어보지. 거기 괜찮아. 거기만 유일하게 괜찮아. 네? 딴 데 가야지. 야, 이 정도면 돼. 이게 최대야. 뭐가? 프라이팬. 오, 잠깐. 이게 최대야. 어. 충분하지? 어, 덕분에 프라이팬을 하나 뽑았다. 형 선수, 네. 잘 풀리라고.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고. 아, 이거? 아, 원래 사오래요? 아, 원래 방향제를 사오래. 너네 집 가져가면 안 돼? 저? 있어. 아, 나도 있어. 지금. 한 통이 쌓여 있어. 아유 선물. 선물이잖아요. 이거 내보내줘. 원래 이성 놀라 나와 있다. 디퓨저를 사올라 했는데. 내가 화낸 건 왜 돈을 쓰냐 이거지. 여기 있지. 제일 자신 있는 거요? 볶음밥이요.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삼겹살 김치 볶음밥이죠. 밥 몇 개 넣을 거예요? 밥이요? 몇 개 넣어야 될까요? 베리가 있잖아. 어. 내 완두도 있으니까. 아, 근데 그 침대 발 좀 안 올려주는 거 있나요? 그 누워서 자는 데인데. 네 개 완두. 형 잘생기지 않았어요? 네네. 어 잘생긴 거 같아요? 네. 형 엄청 잘생겼죠. 일단 이거 새 거라서 좀 쉽게. 여보. 제가 깔끔 떠는 친구들 좀 많기 때문에. 아 뭐 이런.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런 고기부터 구워야죠 뭐. 죄송해요. 짜증나죠 지금. 어, 답답하는 거 아니야? 재밌어요. 뭘부터 해야 되지? 먼저 김치를 썰어요. 김치 한국 썰 걸 다 썰어. 아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나오면 안 돼요. 난 제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. 고기를 좀 올려놓고 하는 거죠. 장갑 쓰신 거 같은데. 아 냄새가 나요. 저는. 어 근데 식사 안 하셔도 돼요? 입맛 다 시키신 거 같아 어제.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이렇게 하면 좀 덜 튀지 않아? 이게 가서 언제 안 튀나? 맞아요. 안 튀잖아요. 보통 뚜껑을 덮지 않나요? 뚜껑이 없어요. 근데 뚜껑 없어요? 방금 산 건데? 방금 사온 건데? 뚜껑이랑 같이 있지 않아요 원래? 형아야 설마 후라이팬 한번 닦았지? 아이 뭐 말이 뭐해 뭐. 봐봐요 맞죠? 왜 찍었어요? 저런 거 때문에 이게 아 왜냐면 그 비 와가지고 뭐 쓰고 왔거든. 형 선수가 좋아할까요? 좋아할 것 같은데. 결벽증 두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. 아, 두 분 다 결벽증 있어요? 아니, 결벽증까지는 아니에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어. 누가 제일 깔끔해요? 솔직히. 영준이가 더 좋아나 깔끔하면. 형 선수가 영준이가 안 그렇게 생겼는데 깔끔하다 그랬어요. 스티브가 그랬어요.
주가 깔끔 너무 떨어가지고 영준이 안 그래 보이죠? 아이 재미없겠다. 한번 요리하는 거 너무 많이 나간다. 아 괜찮아 편집. 아니 너무 어? 편집. 아니 너무 그거잖아 겹쳐. 아 이런 말 하시면 좀 피디님 좀 기분 나쁘시다. 기껏 왔는데 재미없다고 한다고. 아니 아니요 저희가 재밌게 해야지. 저 그게 이시잖아요. 아 시간 안 돼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여기다 불이 살짝 넣어요. 찍혔다. 쪽지버스 찍혔어. 여기다 불이 살짝 넣어요. 저희가 재밌게 해야지. 아 그렇게 하면 안 돼. 여기다 물 살짝 넣어야 돼. 아 죄송합니다. 여기다 물 살짝 넣어야 된다고. 여기다 물 살짝 넣어야 된다고. 안 넣어 돼. 아니 그래야지 밥 지금 밥처럼 촉촉해진다고.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진짜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저 처음 들어요. 아니 그런데. 처음 들으세요? 네. 잘 들어보셨어요? 햇반에 물을 넣고 돌린다고요? 네. 에? 조금. 아니야 이거 조금. 해봤는데 아니, 아닌 것 같아. 진짜야. 그거보다 그냥 돌리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. 그렇게 안 돼요. 이게 근데 그냥 돌리고 이제 밥 이렇게 밥을 붓는 거랑 물을 살짝 돌리고 하면은 밥이 뭐라 해야 되지 좀 그거 촉촉해. 야 제가 밥 지을 때 물을 왜 넣겠어? 그건 생쌀밥이잖아. 그렇긴 한데. 그러니까 물을 넣는 거. 한번 해봐. 진짜. 하나만 해봐요. 하나만. 근데 제 약간 저런 거 엄청 많아요. 어떤 거요? 뭐 먹을 거에 대한 뭐 이건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. 쩝쩝 박사 미식가래요. 진짜요? 아니 미식가가 대식가래. 요즘 많이 안 먹는다. 저희가 겁 많다 했잖아요. 울렁울렁해? 제가 그랬다니까 아빠. 깜짝 놀랐어. 네? 그렇게 많이 넣어요? 많이 안 넣었어요. 죽 아니에요 죽? 그러니까 먹으면 돼. 야, 진짜 많이 안 넣었어. 야 근데 볶음밥 할 건데 밥이 같이 밥 좀 될 필요가 뭐가 있어. 원래 볶음밥 할 때 안 참이거든요. 찬밥 넣잖아요. 시럽, 시럽, 시럽. 이게 조금 돌리고 넣는 게 낫더라고요. 돌리고 넣는 게 낫더라고요. 됐어, 이 정도 됐어. 털어버리고? 아니 안 털었어. 안 나. 많이 안 넣었어. 아 많이 넣었어요. 아 많이 안 넣었어요.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. 진짜 김이 모락모락 난다니까요. 안 나도 모락모락 난다. 아 진짜 다르다니까. 딱 뜨거워. 아니 김 몇 개 꺼낼까? 어 꺼내 꺼내. 이제 밑에로 붓는 게 어때요? 왜 그거 물 안 나와요? 아 이거 이거 물 넣은 거예요. 아 넣은 건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? 신발 이러고 전자레인지 앞에 있으면 안 돼. 좋다 이렇게. 아니 진짜로. 진짜 진짜 진짜로. 아 이건 들어왔어요. 어릴 때 이거 진짜 맞아요. 어릴 때 엄마가 그랬어요. 증발했겠지 우리. 야 뭔 물이 뭐지? 아 이랬으면 안 돼요. 하나 돌렸어야 돼요. 누가 세 개 돌렸어요? 제가요. 근데 하나만 빠졌잖아. 아 진짜.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? 네. 아 근데 진짜 안 좋대요 이게. 근데 계속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. 아 몰랐어요. 까먹었어요. 여기 이 중에 물밥 하나 있는 거죠? 네. 이거예요. 왜요? 촉촉해서요? 아니 진짜로 봐봐요. 어 근데 진짜 그쵸? 약간 좀 촉촉해 보여. 제가 라이트로 비춰드릴게요. 굳이? 봐봐요 물 봐요 봐요. 오, 오. 그죠? 이거랑 이건가? 뭐지? 아 근데 이게 어디서 얘도 안 볼까요? 얘도 촉촉한데요 보니까? 아니에요 약간 푸석푸석하잖아요 밥이.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? 물 넣어도? 아 근데 이게 없다. 먹어보면 달라요. 아 그럼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? 네? 영준아 어? 어? 막 가져오래요. 안 될 것 같아.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. 저만 먹고 영준 캐리네. 자자자 야 물밥이 뭔지 모르겠다. 아 배웠어요. 다시 갈게요. 아, 배는 입어봐요. 진짜 착하죠. 왜, 뭐 했어요? 아, 설거지 다 했어요. 지금. 진짜요? 영준 선수도 도왔잖아요. 봐주세요. 네? 지 그냥 제가 손 좀 씻을게. 지 그냥 실험 카메라 아니에요? 아니. 아, 이거 맞다. 어? 맞냐, 근데 이거? 불을 끄고 하는 거예요, 원래? 아, 일부러 잠깐. 아, 야, 불 켜서 해야 돼. 아, 내가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약불로, 약불, 약불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얘네들 영준 잘 참았다, 방금. 시사병 같은데요 지금 거의? 시사병이요? 네. 저는 몰라요 그런 거. 제 군대 가야 돼가지고.
정현 선수 아시죠? 전 알죠. 얘 아직도 지가 병장인 줄 알아요. 그 병장? 아니 현민은 남자 다 가는 건데 지 혼자만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니까. 맞잖아. 근데 뭐 했는데? 맨날 원래 저렇게 그런 얘기 막 해요? 아 원래 그 저희 세 명 클리닝 탈 때 몸풀 때 격리하고 있던데요? 진짜? 아 이게 뭐고? 맞는 거 맞죠? 그리고 멘붕이에요 지금 약간? 네 망한 거 같이 딱 봐도 그죠? 고추장 있어 집에? 고추장 있는데 참기름 넣어야 돼. 참기름 넣지. 내가 해줄게. 태양초 고추장에 왔지. 아야 고추장 왜 넣어? 야, 아니 김치 볶음밥에 왜 고추장 뭐 들어가요 원래? 넣을 때 있죠. 아 그래요? 고춧가루 넣는데. 넌 넣는다고? 나 안 해. 너 안 해? 그거 하지 마. 명준이야 먹어볼까? 김이 명준. 이 소리 마음에 안 들어요? 왜? 그럼 닦은 거 어때요 명준 선수? 뭐가 문제예요? 간이 약하지? 저는 아침 뭐 안 드신 거지? 결국 고추장이야? 그 아니 진짜 아니 알았어 네가 한번 꿈을 펼쳐봐. 와 근데 벌써 켜놨네? 바타겠다. 아 미치겠다 진짜. 꽁꽁 걸어붙어 생방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고양이가 나온 거야? 어 너무 귀엽다고 해주시는 팬분들도 있고 형님 고장났다고 해주시는 분? 그분들도 있네요. 뭐라고? 너 고장났대. 근데 병현 선수 되게 잘하시던데. 형 집에서 연습한다니까. 아 맞다. 아니요 진짜 너무 잘 제일 잘하는데요 셋 중에. 아 근데 명준 선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아, 근데, 병현 선수가 아, 집에서 진짜요, 연습한다고 진짜. 내면에 또 그게 있어. 와, 좋아. 했어? 굉장히 냄새나요. 맞죠? 네. 죄송합니다. 망했습니다. 얘들아 그냥 맛있다고 해줘. 자,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야 진짜 뭐가 문제예요? 보여줄게. 불 소스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보여줄게. 이거 이제 내가 그렇게 봤습니다. 중국 요리 아니에요? 아하 일단 지금은 간장 맛, 고추장 맛 하나요. 고추장 2배가 넘었잖아. 근데 고추장 넣는 게 맞아? 아니야. 너 이거 다 넣었어요? 이건 뭘 더 넣는다고 문제가 될 거 아닌 것 같아. 뭐가 문제였을까요? 그럼 처음에 그니까요 뭐가 문제였을까? 밥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. 네 김치가 너무 부족했어요. 그니까 김치에 비해 밥이 너무 많았어. 이거 안 들어줘요. 어때? 아 맞네 맞잖아. 아 왜 맛없는지 알겠는데. 뭐예요? 아 이거 비밀이야. 아 왜요? 알려주세요. 아 뭔데요? 굴소스가 문제가 아니었어. 안 돼요. 왜 굴소스가 문제가 아니었어. 모르는 거예요? 저희 비밀의 소스 딱 소스 얘라면 좀 이건 좀 매운데 지금? 진짜 금방 먹게? 아니야 근데 얘가 진짜 찐이야. 근데 아까보다 더 맛있어 보이지. 괜찮아? 뜨거워. 아 맞아 앞접시. 야 맛있는데? 왜? 아 진짜로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? 이거 왜 두 개밖에 없냐? 맛있어. 얘 이건 편집 안 넣었어 안 넣었어. 완성이에요 그러면? 네. 자 이거 가위 좀 닦고요. 야 됐다. 좋을 것 같은데. 이건 저 주걱을 내가 버려버렸어. 이거 접시에 담아야 되지 않나요? 야 그 그대로 빼. 아 여기다 넣어. 오. 뭐 잘했어요? 진짜요? 야 잘하시다.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기대했던 만큼의 맛이에요? 나 제가 멀티가 좀 안 돼서 이해 좀 해주세요. 네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손은 별로예요? 아, 저 먹으면 먹을수록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전 처음에 별로였는데. 아, 첫 입은 진짜 별로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재미없죠? 재밌어요. 뭐. 약간 첫인상 같은 거 기억나요? 세 분 첫인상. 저희 딱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. 그 신체 검사할 때 맞냐? 아 건강검진 할 때? 그때 딱 이렇게 딱 세 명만 딱 같은 날에 했었거든요. 둘 왔다 시켰어요. 저. 같은 학교 가서. 진짜요? 아니요. 그럼요? 어땠어요? 저는 처음 이제 막 보니까 좀 어색했던 거죠. 아 근데 병현이 진짜 딱 처음 봤었을 때
세상 솔직히 별로였어요. 왜요, 왜요? 네? 왜? 세상 별로였어요.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왜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어요? 그냥 그러니까 왔다 시켰다고 제가 장난치고 얘기했잖아요. 우리 친하다고 약간 텃세 부리는 느낌이에요. 오, 진짜요? 아이가? 아니, 아니 첫인상이잖아, 그게 나 첫인상. 야, 저희는 안 그래요. 그런 적은 없는데 이제 형우가 저희를 봤을 때 그거죠, 첫인상입니다. 그쵸, 그 세 명이서 같이 있는데 둘이만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그쵸, 그쵸. 약간 얘기 안 해가지고 둘이서 그쵸, 근데 명준이야 뭐 원래 알았으니까 명준이랑 좀 말 섞고 하는데 이제 저도 낯가림이 있으니까 둘만 약간 좀 어색하게 있으니까 그쵸, 이렇게 있으면서도 명준이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형 그때 기억이 없어서 아니 기억이 안 나요, 네. 내가? 이제는 그게 오해란 걸 알아요? 아 당연하죠, 그러고 나서 다음에 바로 뭐 풀렸다기보다는 혼자 첫인상일 뿐이죠, 그거는. 핸드폰이 시끄럽던데. 너무 좋아요. 이 G세리머니를. 근데 이거 원래 뭔지 알았어요? 네. 너무 유명해요. 네. 그쵸. 아니, 그냥 닐스 했어요. 형님 그냥 맨날 한다니까요. 아니에요. 경심이가 그 중국 틱톡거들 여기다가 핸드폰 넣어놓고 그 알죠? 여기다가 핸드폰 넣어놓고 하는 거 그렇게 한다니까요. 아니요. 의외예요. 근데 명호선 진짜 의외예요. 두 명이 맞다고 하고 한 명이 아니라고 하면 제일 놀리는 거죠. 아니 진짜예요, 진짜. 저한테 자랑했다니까요. 그 니스 동영상 자랑 한 거 아니야? 병이 얼굴 빨개졌다. 아 괜히. 야 근데 아까 거기에 다 나왔어. 너 해본 적 없는데 아까 그 영상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, 솔직히. 그건 했다고 해. 다른 건 연습한 적 없다고 해도 없어도 야 우리 한 다섯 번씩 했는데 너무 이건 해봤어요. 아 제가 말했잖아요. 이거 여자애가 휴대폰 넣어놓고 한다니까.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하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지 나도. 무슨 일이 했다고 딱 한 번 찍어봤을 때 한 번 제 후식 먹으면 안 돼요? 아까 사 왔잖아요. 후식 뭐야? 아 그거? 야 형아 이게 네 거야. 뭐가? 밀크 맛. 아 싫어. 밀크 진짜로? 야 사과. 사과가 됐고 병현이께 딸기야. 이거 애기들의 술 아니에요? 평우 선수가 좋아할 거라고 사왔어요. 참 고맙네요. 야, 내 거 땄어? 응. 역시 스윗남. 왜 웃으세요? 드세요, 편하게 드세요. 맞냐? 23살이야. 20살 아니야? 아니 이거 20살 때 해야 되는 거잖아 하더라고. 야 뭐 이거 무슨 소리야. 아, 잘 안 나와요. 이거 아까 떨어져서 그냥 잘 안 나와. 용준이가 캐리하네. 이거 생각보다 안 좋은데요? 괜찮죠?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못 쓰잖아요. 재미 이런 재미 영향과 없는 얘기. 야, 되게 재미에 신경을 많이 쓰네요. 재밌어요. 아니 형은 오늘 여기 진짜 재밌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그 제가 뿌든 나 이상. 아니에요. 명준이 명준이가 재밌잖아. 아니 다 재밌어요. 이 저 다... 케미가 너무 재밌어요. 아까 너무 재밌었어요. 약간 동갑내기끼리만 할 수 있는 그 특유의 약간 그런 감동. 아 그쵸 너무 좋죠. 청 선수가 완전 다르대요 작년이랑. 다르죠. 어쨌든 같이 엄청 들어와서부터 엄청 어색하고 막 여기저기 눈치 보고 약간. 그랬던 걸 같이 했었잖아요. 그러면서 그때부터도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게 제일 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애들의 소중함을 알았었죠. 혼자 있다 보니까. 네, 다 군대 가고 혼자 있을 때.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? 네, 해야죠. 해야죠. 제 맨날 그런 게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그래서 좀 알려주면 안 돼요. 같이 알면 안 될까요? 어떤 게 있어요? 맞춰보세요. 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 그냥 저희 그 독방이 있다 했잖아요. 셋이 있는 방이요? 방 이름이 뭐예요? 방 이름은 없어요. 이름 없어요. 그룹 외 세 명 맞나? 그룹 채팅 3. 아 그룹 채팅 3인가? 그냥 제일 위에 있어요. 셋 중에 한 명이 카톡 보세요. 제일 위에 뜨잖아요. 밤마다 하는 그게 있죠. 밤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밤마다 하는 얘기 있어요? 따뜻한 말 해요? 네. 잘 자 이런 거예요? 아니요 사랑해요. 보여주세요. 저 캡처를 해놨었거든요. 너무 웃겨가지고. 근데. 네,
너무 주적 같은데. 아 너무 근데 너무 귀여워요. 착해요. 단톡방 이름 한번 정해봐요, 셋이. 단톡방 이름 추천해주세요. 팬분들한테 지어달라고 할까요? 이걸 올리면서? 추천. 이렇게 약간 추천. 열린 엔딩, 열린 결말 이렇게 해가지고. 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? 그것만 설명해주세요. 멋있고, 웅장하고, 재밌고. 그러니까 재밌으면 될 것 같아요. 특징을 섞는 게 제일 낫잖아요. 세 명의 특징이 다 들어가고. 네. 그럼 네. 뽑아가지고 저 인생 꽃. 인생 꽃 그 사진 드릴까요? 한 분? 좋죠. 좋죠. 셋 다 한 번씩 해보고 제일 잘한 사람. 저희 세 명 단톡방 이름 좀 추천해주세요. 좀 재밌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저희 세 명에서 찍은 그 네컷 사진 네 드리겠습니다. 필요 없으시겠죠. 감사합니다. 그룹 채팅방 제목을 제목 그룹 채팅방 채팅방의 이름을 좀 저희 세 명의 특징과 좀 재미있는 좀 제목을 해주신 분한테 저희 세 명에서 지금 아주 멋있고 아주 재밌는 인생 네컷 그것도 천장에서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포인트지 사진을 찍었습니다. 저희 그룹 채팅방 있는데 쪽 저희 특징이 다 들어가고 재밌는 채팅방 이름을 만들어주신 팬분들 팬분께서는 천장에서 찍은 네컷 사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터뷰했다. 저희 세 명이 노는 평소에 그 자연스러움은 안 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세 명이서 찍는 영상은 좀 오랜만이지 않을까 싶은데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렇게 한 번 더 찍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병현이 집에서 하겠다.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 더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효영 선수, 여기 네. 불은 언제 나갔어요? 불요? 한 3주 전에. 네? 근데 아직 안 고치고 있어요. 집에 거.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 와봤자 저녁에 있고 일어나서 출근하니까. 그러면 퇴근하고 오면 엄청 어두운 거 아니에요? 이거 키고 뭐 이것만 키고 먹어요? 아 생각보다 안 어두운데요. 이거 있어서 그래요? 이거 있어 이거 끄면 어두워요. 이거 끄면 날이 나요. 얼굴 안 보여요. 그렇게만 찍어볼까요? 내가 그런 감성으로 한번 해볼까요? 어? 이렇게요? 진짜 어둡다 근데 저, 말도 안 되죠. 그거 없었어요. 없었으면 큰일 나요. 저 살짝 화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원래 이런 감성 조금 나쁘지 않은데요? 여기 우와 맞죠? 대박이다. 제가 저걸 빨리 전 이유에 저번에 이거 끌고 가서 저기다 꼽아갖고 했다니까 그때?